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 상황을 알 수 있는 녹음 테이프가 41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광주 시민들이 정치 상황과 반독재 투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당시 대학생 기자의 취재 테이프 2개, 2시간 분량의 녹음을 광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홍진선 시사 PD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중순, 5.18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민족민주화성회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 운집한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계엄해제와 민주주의 수호였습니다.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 직전까지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박관현 열사. 전두환 퇴진을 외치는 비장한 어조의 연설 전문과 그 연설에 호응하던 시민들의 함성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저지될 때는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5.18은 과격한 일부 세력이 주도했다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학생들이다. 대학생이고 회사도 있어요. 그때 학교 해야지. 80년 당시에 시민들이 왜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육성들이 담긴 녹음 테이프는 당시 전남대학교 방송국 학생 기자의 취재 테이프로 80년 이후 41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4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진상규명. 세상에 다시 나온 육성 테이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